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회사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볼 회사는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를 리뷰한 지 이제 몇 달이 좀 지났는데요. 슈레딩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큰 포션을 좀 투자한 요즘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를 계속 좀 리뷰를 하고 있었고 슈레딩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슈레딩거의 바잉 포인트 장점을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서 슈레딩거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렇고 저도 지금 보니까 한 12%에서 마이너스 1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회사가 너무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슈레딩거를 좋아하는 다섯 가지 이유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레딩거가 하고 있는 그 마켓, 약을 찾고 어떤 마레큐를 찾는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지금 파머스루콜 시장이 그리고 새 약을 개발하는 그 시장이 9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시장입니다. 엄청난 수죠.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한 1.2트릴리언 달러가 이 파머스루콜 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1조 원이 1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천 원이 1불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1조 원이 1000개가 있어야 1트릴리언 달러예요. 근데 이 시장은 9트릴리언 달러. 하여튼 엄청나게 시장이 크다. 그 마켓의 조그만 부분만 가져가도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말 큰 시장에서 이 슈레딩거는 장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슈레딩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쓰면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몰레큘이나 약을 찾는데 그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로 먼저 진짜로 실험을 하기 전에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몰레큘을 찾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슈레딩거를 통해서 찾고 있는 몰레큘들, 그 가상 실험을 통해서 찾는 몰레큘들이 엄청나게 하이 프로바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대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실험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제약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쓰겠죠. 그냥 이 프로그램 없이 실험을 통해서 확률이 낮아진다면 실험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확률이 높아진다면 실험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실험을 줄이는 데서 나오는 비용이 이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것보다 낮다면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에버리지로 제약회사에서 실험하는 데만, 그러니까 모든 플랜을 빼고 실험하는 데만 드는 돈이 한 1빌리언 달러가 된대요. 한 말라큘이나 한 약을 찾을 때 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바잉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험을 통하고 통해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슈레딩거를 쓰고 말라큘을 찾았을 때 그 말라큘의 타겟팅이 훨씬 더 좋아진대요. 이제 약을 찾을 때나 어떤 몰레큘을 만들 때 그 몰레큘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약이 하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리셉터에 약이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약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몰레큘이 붙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타겟팅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적한다 그래서 타겟팅인데 이제 표적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암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뭐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떤 몰레큘을 그 암 고치는 약에 붙여서 그 몰레큘이 그 뭐 폐나 위나 이쪽으로 가서 딱 붙어서 그 약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겟팅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슈레딩거를 통해서 몰레큘을 개발하면 원하던 타겟팅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실험 결과로 봤을 때 타겟팅하는 몰레큘이나 타겟팅하는 치료제 그런 걸 만들 때 슈레딩거가 큰 도움이 된대요. 한 스타디에서는 이 슈레딩거를 통해서 찾은 몰레큘이 한 80% 이상 stronger bind, 더 잘 붙고 더 타겟팅을 잘하는 그런 몰레큘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트윅, 약간의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게 엄청난 결과를 주는 그런 거. 그리고 네 번째 바잉 포인트, 이 슈레딩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제 슈레딩거를 통한 하이스피드 컴퓨터 아니면 슈퍼컴퓨터가 수조의 몰레큘을 이발유에이트 하는데 뭐 알아내고 분석하고 하는데 한 주밖에 안 걸린대요. A week. 그리고 뭐 진짜로 만약에 실험하게 되면 그 많은 수의 몰레큘을 진짜 손으로 아니면 진짜 실험장에서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실험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쓰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몰레큘을 실험해보고 가상세계에서 실험해보고 알아낼 수가 있고 거기서 결과가 좋은 몰레큘만 진짜로 실험을 하게 되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모든 몰레큘을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낼 수가 있다. 그게 좋은 점이죠. 모든 프로세스, 실험하고 몰레큘을 임프루브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네 번째로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슈레딩거의 클라이언트들입니다. 지금 제일 큰 제약회사들, 파마스루코 30개를 정한다면 그 30개 모두가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탑 30개 회사들이 지금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쓰고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바잉 포인트입니다. 뭐 그 중에는 파이저도 있고요. 존슨 앤 존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회사들이 전부 다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슈레딩거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프루브가 됐다. 정말 많은 커스터머들이 게다가 제일 큰 제약회사들이 쓰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프로그램, 슈레딩거의 프로그램과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잉 포인트 첫 번째, 시장이 정말 크다. 제약 시장의 시장이 정말 크다. 두 번째, 약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몰레큘을 찾을 때 그 확률을 높여준다. 실험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세 번째, 타겟팅에 완전히 효과적이다. 약이 목적지에 가서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확률을 높여준다. 네 번째, 프로세스의 시간이 빨라진다. 실험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약을 찾는, 몰레큘을 찾는 전체 프로세스의 시간을 줄여준다. 다섯 번째, 미국에서 제일 큰 30개의 제약회사가 있으면 그 모든 30개의 제약회사가 슈레딩거의 클라이언트다. 물론 더 많이 있죠. 뭐 1150개인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네, 오늘은 슈레딩거 제가 좀 리뷰해보고 찾아보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다섯 가지 바잉 포인트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요. 주가가 좀 떨어졌죠. 처음에 제가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 라는 마음에 있어서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10%에서 20%만 더 떨어져주면 좀 더 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